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오늘은 사각 카빙의 이미지와 한두 개의 스크랩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각 카빙한 모양이 나오죠. 기본 꽃입니다. 껍질을 완전히 벗길 수도 있고 위처럼 남겨놔놓고 밑으로 파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각 카빙한 거 스크랩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사과를 세팅시키고 옆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꽃 모양을 이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꽃 모양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이드 봉을 만듭니다. 보이시죠? 하트 모양. 예, 그렇게 이제 만듭니다. 하트 모양으로 만든 사이에 다시 가운데를 파내고 촛불처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무리를 갖다가 한 그런 형태예요. 네, 간단하게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완성이 된 상태의 사각카빙. 이제 완성된 거 쭉 한번 이제 이미지 영상들을 쭉 모아놨는데요. 쭉 보시겠습니다. 사과도 다른 재료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형태로 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칼 잡은 사람 마음이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좀 항아리 모양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쁘게 내봤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내낼 수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상하시죠?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모양이 아니고요. 사이드 봉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전부 다 모양이 전부 다 틀려요. 자, 이렇게도 또 할 수 있고요. 자, 가늘게 해서 사이드 봉을 조금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긁어내는 형태로 꽃잎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풀꽃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과를 갈대니 너무 많이 됐네요. 사진에서 내야겠죠. 이런 거는 이제 접시 데코레이션 할 때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옆에 잘라서 오리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과를.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리즈를 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부분과 윗부분 차이점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등불처럼, 전등이라 그럴 수도 있나? 등불처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양하게 이렇게 사과도 수박이나 멜론처럼
모양을 내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과는 달고만 하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내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다양하죠.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심에 꽃을 하나 만들고 옆에 전부 다또 이어서 꽃을 분해해 만든 형태고요. 중심이 이제 요거는 이제 가운데 꽃봉오리를 만들어 주기로 올라오겠고요. 이거는 밑으로 이제 갈가 내려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각화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에 사각화빙 시리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화빙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시면서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